닭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다진의 닭에서 온 예쁜 닭들 언박싱합니다. 제가 분갈이한 영상도 송출이 됐고요. 분갈이 안 하고 제가 이제 분갈이 하려고 키핑장으로 가지고 온 요 닭들도 있는데 2주 연속 주말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닭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 그 휴멀리스 금 군생을 제가 사장님 이거 분갈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른 잎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 녀석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휴멀리스 금 군생. 여기서 금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제가 이 휴멀리스 금 군생은 안 키워서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휴멀리스 군생을 요 정도로 이제 그 생얼도 요 정도로는 제가 키우고 있지 않은데 금을 지금 요렇게 큰 군생으로 도전을 하게 됐거든요. 휴멀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키우기가 약간 조금 저는 수월한 편이었어요. 휴멀리스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베리 종류의 느낌이 되게 많죠. 휴멀리스 금 군생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갔어요. 사실 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 게 어떻게 이럴까? 근데 세계적으로 다육이 그 변이 다육이, 금 다육이, 그다음에 철화, 몬스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매니아들이라면 그런 다육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내고 번식도 잘하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금이다, 철화다, 몬스터다 이런 거에 막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채널뿐만 아니라 해외 채널을 보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다육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분갈이 하는지, 흙은 뭐 쓰는지 막 이런 거를 좀 보려고 제가 채널을 봐요. 근데 금 다육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철화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막 이러니까는 좀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고 가치를 너무 둬요. 근데 제가 이따만한 금다육이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이런 금군생을 키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철화금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볼까?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때마침 가격대도 착해졌고. 자, 요 휴멀리스 금 군생 어때요? 이게 포트 사이즈가 이게 한 14cm 정도 되려나? 그렇게 다육이 소개를 해도 포트 사이즈를 몰라. 아유, 진짜. 14cm 정도 되네요. 14cm 되니까 이 군생이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요거 휴멀리스 금 군생도 요거 지금 단지네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요게 한 4포트 정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단지네 다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덩치가 조금 있고 사이즈 조금 있는 녀석. 요거는 케빈 노블레스 금인데요. 요 다육은 느낌이 딱 보면은 전통 좀 이렇게 전부 다 양쪽 부모가 모두 다 아가보이데스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한쪽은 에케베리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한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금은 복륜으로 이렇게 색으로 잘 들어간 그런 금이 아니라 약간의 산반 몬스터 변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돌기마리아에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어떤 변이 있잖아요. 그런 변이가 보여지는 그런 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케빈 노블레스 요 녀석은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거 소개를 했을 당시 검색해보면은 요 녀석이 가격대가 20만원이 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요거 단지네다육에서 가격을 13만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포트 사이즈가 이것도 14cm 정도 되네요. 14cm 정도 되나? 그리고 그러니까 요 자체만의 사이즈가 거의 얘도 14cm에 육박하는 사이즈 갖고 있고요. 쌍두도 있고 삼두도 있었는데 저는 외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케빈 노블레스 저도 한번 키워보고요.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다양한 다육을 접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단지 다육 사장님의 어떤 그런 저에게 항상 주지시켜주시는 부분이에요. 좀 다양하게 키워라. 너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편협하게 키워서 정보가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그 식물에 대한 다육에 대한 어떤 깊이는 좀 아닌데 경험인 거니까 그냥.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좋고 이미 충분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닭이 좀 키워서 정보 좀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요청들이 있죠. 다음은 영원한 이게 이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는 벤바디스. 요즘에 벤바디스 군생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온슬로우 군생은 많이 없어. 온슬로우 군생은요. 근데 벤바디스 군생이 그렇게 많아.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년에서 2020년경에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유튜버님께서 이 벤바디스 묵둥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 거를. 제가 봤을 땐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벤바디스 군생, 이 벤바디스가 인기가 진짜 폭주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왜냐면 그런 이제 군생을 만들어내기가 어떻게 순식간에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벤바디스 군생을 너무나 원했지만 당장 이게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농장들에서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입꼬지 해갖고 적심해갖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최소 1년 이상, 1년이 뭐예요? 그 이상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특정 다육이가 유행했다 그러면 이게 좀 템포가 좀 늦게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육이가 막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커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정 다육이가 인기가 많아 그러면 일단 그 다육이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다육이를 막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벤바디스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온슬로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벤바디스 온슬로우는 그냥 짝꿍처럼 따라다니는데 말이죠. 여기서 지금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다가 14cm 포트 아 16cm야 이건 또 왜 16cm네 포트에다가 요 지금 벤바디스 군생 자체가 대략 13-14cm 정도 되는 거 여기서 가격 19,000원이었죠 가격대 굉장히 좋아요 19,000원 그래서 제가 지금 벤바디스 저 정도 군생은 한 3포트 정도 키우고 있지 않을까 제가 다 찾아봐야 돼요 다음은 휴비스입니다 휴비스 자연군생인데요 이 휴비스가 누굴 닮았냐 뭘 닮았냐 누구라고 할까 웃긴다 뭘 닮았냐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궁금해해요 저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 한쪽 부모가 미인인 건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 꽃대를 자르지 않았다면 이 꽃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미인에 좀 닮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텐데 꽃대가 지금 없으니까 그거는 뭐 추측은 못하지만은 모양새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뭘 닮았냐면 맞아요 연주곤지 닮은 모습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쪽은 미인 종류가 부모가 들어간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러면은 샴페인이나 혹은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일 수도 있어요. 요 휴비스 자연 군생. 요 녀석은 자연 군생이 조금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격이 조금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한쪽 부모가 천대존성일 수도 있어. 이렇게 톡톡톡 깎이고 이렇게 하는 게. 궁금하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휴비스 자연군생 이건 5만원 판매를 하셨고요. 저는 지금 이거 처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운틴은 저는 요렇게 진짜로 정말 이렇게 새까만 다육은 제가 이런 아가보이디스 계열의 다육은 거의 없어요. 진짜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딱 남는 게 진짜 거의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지난 라인을 두르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새까만 애를 만난 거는 진짜 거의 없던 것 같거든요. 마운틴 요거는 23,000원이었는데요. 사이즈는 지금 포트 사이즈가 이게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얘가 한 10c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조금 작고 모양새가 예쁜 아가를 조금 골랐어요. 마운틴 이것도 지금 현지는 대학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처음 도전합니다. 헤레이 레드볼 혹은 레드 헤레이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우리 러블리 로즈 언니가 이거 분갈이 한다고 할 때 가갖고 제가 이거 본 적이 있었는데 알맹이를 막 후들후들 막 떨어뜨려갖고 제가 그거 보면서 쟤 무서운 애구나 막 이랬었는데 드디어 저도 이제 키웁니다. 새빨갛게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그런 매력으로 키우는 요 레드 헤레이볼 담택도 드디어 키웁니다.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좀 없는데 만지면 알랭이가 떨어질까봐 좀 걱정돼.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요 레드 헤레이볼
그리고 요번에 아 연두장미 틈 군생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연두장미가. 근데 저는 햇살돌기 연두장미 돌기마리아 금 요런 애들이 링컨마리아 금 요런 애들이 저는 이제는 막 비슷비슷해 보여요. 뭐 그렇게 막 많이 다르냐?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대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막 엽성이 굉장히 환엽이거나 이러면은 좀 다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엽성이 새엽이냐 환엽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나? 그리고 얘가 잎이 뒤로 훌렁 더 넘어간 정도가 더 심한가 덜한가 이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별을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갖고 이름표가 없으면 저 지금 이제는 모르겠어요. 연두, 장미, 금, 근생 예쁘죠? 근데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연두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딱 그 이유를 알겠고 이름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두, 장미, 금, 근생 이거는 34,000원 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돌기 롱기시마, 돌기 롱기시마인데 요건 약간 저는 어떤 느낌 받냐면 크레용이나 그다음에 또 이름을 또 잊어버렸어. 크레용하고 되게 똑같이 생기네. 고해랑 얘는 같은 아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 녀석은 그냥 이 상태에서 크게 키우려고 해요. 얼굴을 좀 여기 가득 먼저 키우는 게 제 목표예요. 요다 여기 이름은 돌기 롱기시마고요. 가격이 있어요. 20,000원. 아니면 크레용이나 저 이제 크레용 자체가 가격대가 높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 하나가 10,000원, 14,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돌기를 막 이렇게 뽕뽕 달고 나와가지고 가격대 지금 20,000원 신장으로 지금 나왔죠. 돌기 롱기시마. 다음은 대려파예요. 다부대기 요즘에 요런 다육이도 관심을 조금 갖고 있는데 대려파 파, 미파, 뭐 창파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대파, 쪽파 너무 웃기나. 대려파, 이 대려파는 뭐랑 교배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당선은 좀 아닌가? 당선하고는 좀 안 닮았고. 아, 그래서 요것도 교배종일 것 같아서 꽃을 보면 또 얘가 어떤 꽃이 닮았나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애기여갖고 꽃은 안 피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꽃피는 시기가 또 지났고. 그래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되게 매력적인 게 보라가 나와가지고 기대감이 커요. 대려파 이거는 8,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예쁜 3종 세트예요. 완전 이거 진짜 너무 제가 요날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와 요거 진짜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는데 특히 제클린은 진짜 많은 분들 막 선택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제클린이에요 여러분. 요거 제클린 너무 예뻐. 요거 밭에다 키우고 싶어요. 제클린 그 다음에 로즈 스텔라 너무 사랑스럽죠. 스텔라하고 다른 다육하고 교배란 건지 요 다육이 이름이 로즈 스텔라로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슐란 스페셜 너무 예쁘죠. 제가 슐란을 키우거든요. 이렇게 근데 슐란 자체가 예뻐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드는 아가들을 선별을 한 건지 너무 예쁩니다. 슐란 해서 이렇게 3종 세트 빨강이 3종 세트 쪼꼬미들 이렇게 지금 키워보려고 도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단지내 다육이에서 소개를 2주에 걸쳐서 해드렸던 다육이를 요번에 제가 키핑장으로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했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가져오질 못해서 요번주에 한꺼번에 다육들을 챙겨가지고 왔네요. 이번 시간 단지내 다육이 신상 다육이 다부대기 부모 갖고 온 새 식구된 다육들 소식 여기까지 전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걸 지금 키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종종 소식, 키우는 소식 나누면서 또 다육 이야기 함께 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